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호너 아티스트 권병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크로마틱 하모니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모니카는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랑 크로마틱 하모니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크게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는 온음계 하모니카, 물론 밴딩이라는 주법이 있지만 그 주법을 제외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고요. 크로마틱은 일반적으로 레버를 사용해서 반음이 다 나요. 어떻게 나냐면 하는데 제가 레버를 누르고 있으면요, 반음 위에 제가 교차해서 누르면 이렇게 반음이 나는 반음계 하모니카를 크로마틱 하모니카, 또 재즈를 많이 한다 그래서 재즈 하모니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틱 하모니카의 종류와 간단한 관리법, 그리고 무수한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틱 호너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모델이 나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모델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흔히 270이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커버는 나사로 되어 있지만 안에 리드 플레이트는 못으로 박혀 있어요. 보통 사람이 뜯어서 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개량한 것이 270 디럭스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리드 플레이트가 나사로 박혀 있다는 거, 셀프로 수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요. 튜브가 동그래서 네모를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좀 맞추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냥 270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270 디럭스는 좀 단단해요. 이게 훨씬 부드럽고 이게 좀 단단한 소리가 난다는 점. 270 디럭스가 사실은 이 라인업과 훨씬 차이는 없는데 모양이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껍데기를 떼놓고 보면 구분이 잘 안 가요.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시그너처예요. 이거는 이제 투츠의 모델이고요. 멜로우톤 하드바퍼. 10주년 전에 한국에서 광풍이 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애용했던 모델인데요. 자, 이게 멜로우톤이었고요. 하드바퍼가 레디 애들러 모델. 이 레디 애들러가 누구냐면요, 레옹의 그 주제가 스팅의 Shape of My Heart에서 나오는 하모니카를 연주한 사람이 레디 애들러예요. 뭐 이런 멜로디였죠. 270 시리즈에 있는 라인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악기를 설명하려면 크로마틱 하모니카의 가장 큰 이슈인 예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로마틱 하모니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가장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관리에 대한 건데, 크로마틱은 다이아토닉처럼 짧고 단단한 리드가 아니라서 그냥 두면은 바람이 많이 새요. 리드에 바람이 새지 않기 위해 밸브라는 게, 정식 명칭은 윈드세이버인데, 크로마틱과 다이아토닉의 차이는 크로마틱은 이 예쁜 밴딩된 톤인데 밸브가 없다면은 이런 얍삽한 비브라토가 날 수가 없어요. 다이아토닉처럼 굉장히 남성적인 팍 꺾이는 밴딩, 굉장히 굵직한 밴딩밖에 날 수 없는데, 밸브가 리드를 살짝 막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미세하고 얇고 부드러운 밴딩이 가능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인 이 예열이란 게, 여기가 야외고 춥다면은 제가 부는 순간 습기가 이렇게 차요. 이 밸브에 습기가 차서 소리가 안 나요. 도레 피파 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악기를 사더라도 산 당일날 망가져서 못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거의 모든 분들이 하모니카 이렇게 두고 있다가 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저도 지금 좀 이따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모니카를 주머니에 놔두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연주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예열이 돼 있는 특수 케이스에 넣어 있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제가 밸브의 끝을 좀 잘라놨어요.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되게 새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콤 끝을 자르면은 콤 붙지 않고 바람이 많이 나갈 수 있어서 이 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불었는데 절대 예열을 하지 않는 집에서 막 굴리는데 절대 망가지지 않는 악기입니다. 연습용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악기 연습용 악기로 디스커버리 48이고 정말 추천합니다. 크로마틱을 시작할 때 이 큰 악기들이 크고 웅장하고 멋있죠. 그래서 14홀, 16홀 모델들을 많이 쓰는데 악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악기를 처음에 쓰시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쓰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이 큰 악기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열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큰 악기가 쉽게 차가워지고 예열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게 이게 가장 큰 차이는 뭘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용하는 음악이 달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12홀 하모니카에서도 하모니카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5, 6, 7, 8 이 음역대에 있는 소리만 될 수 있으면 내려고 해요. 같은 곡이라 그래도 이 가장 좋은 음역대에서 내는 것과 소리는 나지만 하모니카로 노래할 수 있는 음역이 사실은 이 12홀의 중음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을 연주하거나 악보에 있지 않는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클래식 음악을 불다 보면은 음표에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있지만 흔하게 아는 뭐 이런 멜로디를 내가 불고 싶다고 했을 때 굳이 이런 큰 악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16홀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마 음악이나 특히 이제 비즈 음악 같은 경우 영화 음악 같은 거 할 때 낮은 음역대에서 멜로디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작곡가의 의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음역대를 불죠. 자, 여기 네 가지의 64 시리즈가 있어요. 보시면 64 크로모니카, 그 다음에 나온 슈퍼 64X, 굉장히 근래에 나왔어요. 슈퍼 64 퍼포먼스, 무게는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슈퍼 64X 퍼포먼스, 이거는 64 시리즈의 가장 초기인데 이게 이제 슈퍼 크로모니카 우리 흔히 270이라고 하는데 260, 270, 280이랑 말하는 10홀, 12홀, 16홀 그래서 밑에 4홀이 더 있어요. 총 4옥타브를 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64 시리즈는 클래식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해요. 많은 노트를 불더라도 음이 뭉개지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뭐 64X, 64 뭔가 조금씩 이제 플러스된 것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클래식 하시는 노트가 많은 음악을 좀 빠르게 많이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뭔가 만졌을 때 이게 좋아요. 네. 이 악기는 모노 크로마틱 역사에서 되게 특이한 발명품 에이스 48입니다. 보시면 무게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로 악기는 다른 게 없어요. 공기반 소리반 질량이 얼마나 무거우냐 질량에 따라서 공기가 얼마나 적어지면 톤이 바뀌고 볼륨이 바뀌냐 악기를 만들 때 가장 처음 고민하고 만드는 건데 이 악기는 그 고민을 무참히 없애버린 질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5개의 추가 있어요. 추가 5개가 아니라 6개랍니다. 뭐 한 개만 낄 수도 있고요. 두 개 낄 수도 있고 다섯 개 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폼의 질량을 바꿔서 단단한 소리를 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저의 인생 하모니카 CX1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에요. 껍데기를 그냥 뜰 수 있다. 이렇게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는 정말 발명상을 줘야 되는 그런 건데 먼지가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라도 좀 불어주시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열이 안 돼서 들러붙고 막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뜯어서 고쳐야 되는데, 옛날에 이 70 모델 같은 경우는 못으로 돼 있어서 힘든데, 또 나사로 돼 있어도 이거 어느 세월에 돌리니까.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모니카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인데, 가장 기본적인 블랙 모델이 있어요. 블랙 모델은 270 모델과 더불어서 여러 키가 나오는 모델이고요. 재즈라는 모델이 있어요. 다 똑같은데 이제 허버가 달라요. 튜브가 납작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리가 되게 편해요. 사실 호불호가 다 있어요. 호불호가 다 있어서 뭐가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즐겼었던 시절이 있고, 이걸 즐겼었던 시절이 있고, 또 골드를 굉장히 즐겼었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소리를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자면, 이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커스텀으로 빨간 커버, 파란 커버, 알록달록 커버를 만들고 있어서 컬렉션 하는데도 재미를 줄 수 있는 CX12였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호너의 최상의 큰 모델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또 엄청나게 무거운 순은으로 만들어진 실버 콘체르토. 이게 엄청나게 무겁고 정말 완벽한 악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에도 많이 왔죠. 클래식 연주자 지그문트 그로브이 연주하는 그 악기고요. 가격은 검색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계열을 위해서 잠깐 주머니에 넣어놓겠습니다. 사실 이 악기는 제가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랑은 극상인 악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찌글찌글한 소리들, 뭐 틱틱거리는 소리들, 잡음이 되게 많아요. 잡음도 그냥 하나의 음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싼 악기들은 그런 잡음이 없어요. 완벽하게 만든 거라서 정말 깨끗한 소리를 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악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소리를 들려드리자면, 고고운 소리? 앞선 불었던 소리들이랑 좀 다르죠. 얘네 둘은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갖고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하모니카 호너 실버 콘체르토였습니다. 그 다음 비싼, 이건 정말 비주얼 갑인데, 아크릴 콤으로 되어 있는 아마데우스 모델이고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고른 소리, 튼튼한 소리를 내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이 사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델, 마이스터 클래스 알루미늄 콤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무겁고 다이아토닉에서도 굉장히 질감 있고 단단한 소리를 내주는 모델이에요. 돈이 있으시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마이스터 클래스는 저음이 두 홀이 더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가 좋은 음역대라고 말했는데, 이 악기는 너무 좋아서 다 좋은 음역대 소리가 나요. 사실은 이 비싼 악기들이 약간 콜렉터블한 그런 게 있다면은, 연주자로서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델이라면은 저는 마이스터 클래스를 꼽습니다. 악기에는 사실 귀천은 없어요. 귀천은 없지만 비싼 악기들은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겠죠. 맑고 고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비싼 악기가 정말 최고입니다.